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잠깐 이상한 걸 발견하셨죠? 참돔인데 이렇게 주둥이가 이상하게 생겼죠? 자, 요 자연산 참돔인데 이렇게 한 번씩 기형 모양으로 나눈 게 있습니다. 자, 그보다 먼저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합주기처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유선형으로 생겨야 되는데 다른 참돔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만 보여드릴게요. 자, 참돔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죠. 요렇게. 매끈한 이마. 아이고, 이거. 매끈한 이마. 저게 참돔의 가장 기본적인 딱 모형, 모습인데, 보시면, 요렇게. 카메라가 좀 멀자. 좀 멀죠, 오늘. 지금 제가 카메라 거치대를 설치를 못해가지고, 임시로 산발이로 세워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때하고 좀 핸들이 다를 겁니다. 요렇게. 자연산 참돔인데 왜 그런지는 뭐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 뭐 이 부분을 탁 부딪혀가지고 뭐 이렇게 기형이 생길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작은 치어를 방류하는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만한 새끼 치어를 방류를 해가지고 자연 상태에서 큰 걸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한꺼번에 대량 동물을 생산을 하면 이렇게 간혹 이렇게 또 이렇게 기형이 생기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일단 뭐 육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는 없는데, 일단 요거 한 마리 하고. 야, 빨라서 고기가 빨라서 고기를 뜰 수가 없다. 자, 뱅에돔이죠. 모양 하나 보여드릴까. 자, 뱅에돔. 예쁜 뱅에돔. 예쁘죠, 뱅에돔. 긴꼬리 뱅에돔은 아가미 태에 요렇게 검은 줄무늬가 있고 지느러미도 요것보다는 좀 길고 날카롭습니다. 뾰족하다는 뜻이지. 지느러미가 요거는 이렇게 펼쳐보면 완만하잖아요. 긴꼬리 뱅에돔은 조금 더 이렇게 날렵하다 이 말씀입니다. 다음에 한번 동시에 긴꼬리 뱅에돔이 들어오면 동시에 한번 보여드리는 영상을 한번 할게요. 요거는 오늘 아침 수요법 판장에서 강망, 우리가 흔히 주복이라고 말하는 함정금을 거기에 든 고기입니다. 요거하고 요거하고 해서 오늘 장사하는 건 아니고 내일부터 영업을 시작할까 싶은데, 뭐 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니까 뭐 손님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업을 새로 시작하는 점에 앞서서 저하고 또 애들하고 이렇게 두 마리 해가지고 참돔 마스카와 반, 껍질 벗긴 거 반, 그 다음에 뱅에돔 마스카와 반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참돔부터 손질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앵글이 조금 멀어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좀 가까이 당겨볼까? 자, 이렇게 조금 당겨서 해볼게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이 고기는 드시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도 있잖아요. 내가 돈을 비싸게 주고 사 먹는데 이렇게 모양 안 좋은 걸 고르실 리는 없죠. 그리고 한 번 더 보세요.
이런 고기들의 대부분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건 나중에 뭐 붙을 때도 제가 보여드리겠지만은, 안에 살 속에 검은 이렇게 실핏줄 같은 게 많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은 대체로 그래요. 검은 실핏줄이 살 속에 좀 많이 남아있다. 그걸 요 보시면, 자, 보세요. 요 자른 단면에 요 작은 거뭇거뭇한 실핏줄 같은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완전 자연산보다는 못합니다. 음식이 떨어지는 거는 확실히 맞아요. 음식을 먹고 하는 데 대해서 뭐 위생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건 없지만, 뭔가 좀 이상하게 좀 기형이 생기면 약간 기름직하고 그런 마음은 이제 드는 건 사실이죠. 요런 거는 이제 보통 저희가 판매를 할 때는 거의 뭐 실제적으로 뭐 거의 개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수족관에 뭐 들어올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혹시라도 들어오면 집에서 그냥 해덮밥 해 먹든지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님들한테 가능하면 웬만해서는 안 팔고 있어요. 어떨 때는 뭐 해덮밥이나 물회 같은 용도에 해가지고 팔기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 파는 게 맞지 싶어요. 왜냐하면 뭐 일반 다른 집에서는 팔아도 제가 봤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제 같은 경우는 제가 손님들한테 표방하는 바가 확실하죠. 자연산만 사용하는 그자들 최고의 집. 요게 제 모토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렇게 왔는지 그 다음에 자연산인지 확실히 서지 않는 이런 고기들은 가능하면 안 파는 게 나겠죠. 앞으로도 뭐 최대한 그 신념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 때면서 그냥 썰어 먹는 거예요. 자, 냉해도 비늘이 좀 짧기 때문에 부석부석 너무 세게 문지르면 안 되고 살살살살 요렇게 해서 마스카오를 할 거기 때문에 껍질을 벗기면 혹시라도 내가 실수로 못 벗긴 비늘을 아이고 빠르겠고요. 나중에 걸러낼 수 있지만 요거는 이제 또 데칠 거기 때문에 살찌다. 기름이 올라가서 살찌네. 자, 어차피 머리도 안 벗겠습니다. 영상도 안 끓여 먹을 거고 아깝지만 버릴게요. 머리하고 내장하고 있는 것도. 지금 제가 바깥에 오물통을 안 내놨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안쪽에다 버릴게요. 지니야, 놈 대가리 살려놓을까? 필요 없지? 살려놔. 아,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살리노라네. 말을 잘 들어야 돼. 오케이.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오세요. 오케이, 오케이. 보동 거기 달아. 네. 자, 요쪽으로, 요쪽으로. 요쪽으로, 보조. 요게. 문어. 요게, 요게. 오케이, 오케이. 빼줄까? 아이고. 지금 풍발배에서 고동하고 문어하고 이제 가져와. 쉴 때? 명절에. 집에는 안 갔을 거 아이가? 집에는 안 갔지? 네. 친구들하고 모여가고 한번 놀았네. 노래방? 베트남. 베트남. 요거 과일이에요, 과일. 네, 감사합니다. 14만 원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들어가세요. 우리 그리하는 통발배 선원들인데, 베트남에서 오신 외국인 근로자들. 명절인데 뭐 나라도 못 가고 이제 며칠 쉬기는 쉬겠지. 친구들, 그 근처에 베트남 노동자들이 많거든요. 마치 아마 울려갖고 노래방도 갔는 것 같다. 노래방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객지에 나와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야 돼. 뱅해동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에서 처음 보여드리죠. 자, 참돔하고 뱅해동으로 배를 한번 만들어서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자, 자, 참돔부터 손질을 해보겠습니다. 참돔.
검은 실핏줄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까이 대서. 근데 이제 양식은 그게 엄청나게 많은데, 요렇게 짜인 상태에서 생활한 것들은, 몰라, 이게 뭐, 방류가 된 건지, 어디 가두리에서 탈출을 한 건지, 자연 상태에서 부화가 된 건지 뭐 저는 모르죠. 왜냐하면 참돔은 말을 안 하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저렇게 기형이 된 거는 이제 그럴 확률이 높다 이런 뜻이죠. 자, 살 한번 보세요. 살은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좋은데 완전 100% 자연산에 비해서 살 안에 약간 실핏줄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빈도수가 높게 나와요. 지금 이제 또 참돔이 이제 살이 점점 또 올라가는 시기라서 보시면 이렇게 뼈다귀 안에 요런 작은 실핏줄들 보이시죠? 요런 거. 요쪽으로 한번 보여줘볼까? 요쪽으로 한번 보여줘볼까? 자,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실핏줄들이 좀 많다, 이 말이지. 네, 앞에, 요기. 요기. 잡아라. 됐다. 아이고, 최첨단 시스템. 자, 냉해동. 아유, 날씨가 쌀쌀해지는데도 모기가 있다. 자, 냉해동 살찌네. 자, 냉해동은 제가 제 영상에서 처음으로 보여드리죠. 그렇죠? 보여드린 적 없죠. 자, 이쪽으로. 자, 처음 보여드립니다. 한번 손질해 보겠습니다. 그래, 제주도 갔을 때, 그, 서영회 집이었나? 거기서 이거 먹은 게 생각이 나네. 이야, 좀 번거롭지만은, 그 쟁반 그거 한 개 올려줄래? 여기서 바로 하기. 잠깐만 풀을 뜨자. 한 장만 풀을 뜰게요. 요거 하나만. 이렇게 기름층을 딱 찾고 칼이 따라야 되는데 기름층을 제대로 못 찾았지. 약간 등 부분이 제가 이때까지 보여드렸던 그 자연산 참돔에 이거 보세요. 그거 다르죠. 약간 검은 줄이 있잖아. 자, 보세요. 검은 줄이, 검은 이렇게 실핏줄들이 많죠. 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런 부분도 이제 알고 드시는가 보, 모르고 그냥 참돔은 다 똑같은 참돔인 줄 알고 먹는가 보는 차이가 있지. 안 그렇습니까? 자, 아우, 손 싫어. 그걸 올려놨더만, 미리. 손이 참 작아라. 3초 내외. 3초 외에는 아닌 거, 3초 안으로.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살짝 부어가지고 껍질이 안 익을 수가 있어. 그럼 너무 질겨서 이빨 끝에서 탁탁 튀거든. 껍질이. 그러면 뭐 솔직히 너무 익힌 것보다, 못하죠. 차라리 조금 더 익혀서 껍질이 이렇게 모양이 흐트러지는 거는 차라리 괜찮은데, 너무 안 익히면 껍질이 딱딱해서 못 먹어요. 껍질이 질겨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실 때는 한 3초 이상 정도 하셔가지고 껍질을 확실히 익혀서 드세요. 그래야 부드럽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기를 한 번 더 제거를 하고.
됐습니다. 손질 다 됐죠. 애를 쓸게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찍으니까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생선에 손질하고 하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 또 마스크아웃까지 하니까 더 시간이 걸리죠. 특별한 모양 없이 그냥 썰어 담을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검은 실핏줄이 확연하게 보이죠? 차이가 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고기가 별로지. 응. 자, 이렇게 완성.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아, 마스크가 맛있겠지? 네. 현준아 맛있겠지? 응, 제주도에서 먹어봤다, 이거. 응. 역시.